자, 여기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준비한 얘기들은 여기까지 됐고요. 여행의 준비물은 이런 거고, 그 다음에는 정말 이제 내가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지. 절대 겁먹지 마세요. 어차피 다 사람 사는 데입니다. 겁먹지 말라 그래서, 이러고 다니라는 게 아니라, 술 먹고 막 미친 짓 다니라는 게 아니라, 조심은 하되, 항상 조심해야 돼요. 항상. 언제나. 근데, 어차피 내가 놀라고 온 거잖아. 나 오늘 여기 와서 뭐 봐야지, 뭐 봐야지가 아니라, 여유를 가지고, 나는 이 여행을 그냥 즐기세요. 내가 버스를 놓쳤어. 혹시나 뭐, 물건을, 바가지를 썼어. 아, 내가 정말 좋아하는 옷을 잃어버렸어. 괜찮습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경험을 하고 있으니까. 저도 되게 많은 걸 잃어버렸고, 되게 많은 걸 도난당했고, 되게 많은 걸 사기를 당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도 안 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행의 가장 큰 기본만 생각하세요. 여행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만 이제 여행 가기 전에 중요한 거 하나만 더 짚고 갈게요. 여행 루트 알아서 짜세요. 예산. 항상 물어보는 게 이거야. 여행 예산은 얼마나 들어요? 뭐 1년 정도 다니면, 2년 정도 다니면 얼마나 들어요? 철면 심으면 얼마나 들었어요? 다 다릅니다. 너 차가 얼마짜리예요? 그 차는 얼마예요? 물어볼 때 생각해보세요. 싼 차는요, 뭐 1,000만 원, 2,000만 원이면 살수 있겠고, 비싼 차는 몇 억을 합니다. 다 달라요.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그거는 정확히 내릴 수가 없어요. 그냥 자기가 그 예산에 맞게, 시간에 맞게 다니면 돼요. 자, 또 하나는 여행을 할때 제가 이제 저도 처음에 이런 거 몰랐는데 하면서 느낀 게, 그 여행의 어떤 컨셉이 있어야 돼요. 목적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잖아. 내가 그래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있어야 돼요. 여행지 길막다 짜고 이게 아니라, 최소한 내가 이번 여행에서 하고 싶은 거, 꼭 하고 싶은 거한몇 가지랑, 많으면 안 돼. 막 20가지, 30가지면 안 돼. 진짜 한몇 가지랑, 그 다음에 컨셉. 내가 이번 여행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자, 대한민국에서요. 외국 사람들 대한민국 여행 왔어. 한국 오면 뭐 해야 돼? 라고 물어봤을 때, 설명해 줄수 있는 게다 다르죠. 한국 오면 김치찌개 먹고, 삼겹살 먹고, 막 갈비 먹고, 냉면 먹어야 돼. 음식을 위주로 설명한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야, 제주도도 가봐야 되고, 경주도 가봐야 되고, 서울도 가봐야 되고, 저기 금강산도 한번 가봐.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한국 오면 클럽이지. 밥 문화가 막 이러면서 막, 외국에서는 막 시간 늦으면 다 없어지지. 근데 한국에서는 막 그냥 술 먹고 클럽 가고 막 좋아. 이런 사람도 있겠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은 그냥 한국의 어떤 뭐 좋은 산들, 뭐 설악산, 뭐 한라산, 뭐 이런 거 추천해 주는 사람도 있겠고요. 다 주제가 다르잖아요. 그런 컨셉을 중요한 게 중요합니다. 꼭한 가지일 필요 없어요. 내가 어떤 걸 메인으로 하느냐. 저 같은 경우는 처음 여행할 땐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근데 여행 중에 만난 친구의 어떤 얘기를 듣고 그걸 중간에 정했어요. 뭘로 정했냐면요.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정리를 안 해서 헷갈렸던 거를, 이뭐 할까 고민할 때 결정에 대한 어떤 좀 빠른 선택과 어떤 확신을 줄수 있는 것들. 저는 첫 번째가 사람이었어요. 현지인. 그러니까 현지 사람들 만나는 거. 그러니까 굳이 막그 사람들 만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삶 속에 약간 어떤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수 있도록. 그래서 여행자들이 다니는 코스가 아니라, 현지인들이 다니는 버스를 타고, 현지인들이 다니는 밥을 먹, 가는 식당을 가고, 현지인들과 약간 되게 친해지는 약간 요런 걸 생각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음식입니다. 저는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꼭 먹어보고 싶어요. 전 먹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 여행의 가장 큰낙중 하나는 먹는 거예요. 제 행복 중에 하나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사람,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근데 현지인도 그렇지만 여행객도 포함돼요. 한국 사람, 아니면 여행 온 외국 사람, 현지 사람 다 포함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약간 그 사람들의 어떤 얘기를 듣고 다양한 어떤 생각을 듣는 게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음식. 세계에 맛있는 음식 너무너무 많습니다. 생각도 못한 음식도 있어요.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음식도 있고, 어떻게 이렇게 맛 없을까 하는 음식도 있습니다. 그런 음식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자연. 지금 사진도 있지만 이게 중국의 야딩이라는 곳이거든요. 진짜 이게 여러분 여행 가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실제로 눈에 다 본 것과 본 것을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사진에 못 담아요. 물론 정말 메인으로 찍는 분들 아니라면. 저는 절대 이거 지금 너무너무 이뻤는데 고작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저는 그리고 자연, 뭐 산, 뭐 강, 호수, 계곡, 바다 이런 거 그걸 잡았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약간 선택한 게 저겁니다. 액티비티. 이건 뭐 특별한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죠. 뭐 터키의 카파도키아의 뭐 벌룬이라든가 아니면 뭐 스카이다이빙, 번지점프, 뭐 카야킹, 뭐 래프팅 이런 것들 있지. 노는 거. 요런 거 요 네 개로 잡았어요. 사람, 음식, 자연, 액티비티. 저는 여행 다니다 이렇게 네 개를 결정해서 항상 이 위주로 다녔습니다. 네. 이 정도만 정하고 나면요. 나머지는 괜찮아요. 물론 저 같은 경우는요. 예산도요.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대충 얼마 정도 있잖아. 그럼 뭐 5천만 원이면 5천만 원, 뭐 1억이면 1억, 뭐 돈 많은 사람은 10억, 100억, 뭐 없는 사람은 1천만 원, 2천만 원도 있겠지만 내가 정말 쓸 수 있는 예산 최대한을 이렇게 이 정도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쓸 수 있는 시간을 생각합니다. 여행에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돈과 시간. 저는 그래서 시간은 이제 일 그만뒀으니까 넘쳐나죠. 1년이든 2년이든 뭐 한 10년씩은 못하겠지. 5년, 10년은. 그러니까 한 1, 2년 정도 내가 놀고 싶은 만큼 놀다 오자. 근데 재미가 없으면 사람들한테 다 여행 간다고 막 설레발 쳐놨지만 쪽팔리더라도 한 달 만에라도 돌아오자. 내가 재밌어야 하는 여행이니까. 그렇게 생각, 시간은 되게 열어놨고 시간을 여니까 이제는 돈이 조금 이제 또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돈 같은 경우는 그러다가 돈 떨어지면 오자. 이런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을 떠나게 됐어요. 너무 얘기가 길었죠. 근데 진짜 여행은요. 준비하는 게 아시겠지만 엄청 오래 걸려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여행하는데도 한 2주일 정도, 1, 2주일 여행 많이 하잖아. 근데 그 정도만 간다고 해도 이것저것 조사하고 준비하는 거 엄청 오래 걸리죠. 세계일주 1년 간다고 하는데 한 대충 제가 한 1, 2년은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최소 1년 이상. 그 준비, 정말 많은 시간을 준비한 거를 지금 1시간 내에 압축해서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길어지더라도 양해 부탁드려요. 그래서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맥주랑 같으니까 진짜 재밌죠. 저도 지금 맥주 마시고 가고 싶거든요. 이런 얘기는 맥주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방송이니까 술 먹고 취하면 안 되니까. 자, 시작을 합니다. 자, 처음에 쿤밍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가 끊어서 베이징 가는 비행기표, 아, 비싸서 베이징 가는 비행기표를 샀다 그랬죠. 자, 보세요. 근데 출국하기 일주일 전에요. 아,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해요. 뭐 비자 받는 나라 있죠. 여기 그리고 나머지는 뭐 여기 볼리비아 같은 경우는 남미, 중남미는 어떤 저 비자가 필요 없는데 볼리비아 정도만 비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페루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알았고 그 다음에 남미에 들어가려면 황열병 예방주사를 꼭 맞아야 됩니다. 황열병 예방주사를 안 맞으면요 여기 못 들어가요. 이런 것도 조사해야 돼요. 그래서 황열병 예방주사를 맞았고요. A형 감염, 그리고 장티푸스, 그다음 파상풍, 이 네 가지 예방주사를 맞았어요. 저는 A형 간염, 파상풍, 장티푸스, 그 다음에 그 황열병, 이 네 가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라리아도 있어요. 여기다 말라리아까지 맞아야 되는데 말라리아는 이런 주사 한두 방으로 맞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약을 갖고 다니면서 먹어야 되는데 말라리아 위험 지역에서 간에 되게 안 좋아요. 독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말라리아 약을 포기했어요. 그래서 그 네 가지를 받았고 처음에 그리고 이제 비자 문제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비자 문제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행을 준비할 때 본 책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행 갈 때요. 여러 가지 준비, 여행책들 너무너무 많아요. 서점 가면요. 죄다 유럽 여행, 유럽에서 나라별로, 세계 일주별로 여행책들 너무 많습니다. 막막하죠. 아무것도 모르죠. 저는 책 한 권 샀어요. 뭐? 세계일주 바이블. 제가 이때 산 건데 여기도 보면 2011 개정판이야. 쓴 거 계속 바꾸고 설정하고 저거 뭐야 고치고 수정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어요. 이 책 사라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 책에서 좋은 게 한번 읽어봤어. 읽어보면서 여기 내가 몰랐던 여기 좋아 보인다. 여기 괜찮겠다. 이런 데 정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각종 팁들도 얻을 수 있어요. 롤리플레이도 좋아요. 근데
롤리플래닛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어떤 좀 정보가 제일 정확하고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롤리플래닛 갖고 다니는 게 아니니까, 여행 가기 전에 준비가 위한 거니까 어떤 마인드를 어떻게 가냐가 중요했고, 이 책을 제가 되게 좋아했고 갔다 와서 여행 갔다 와서 또 봤는데 감회가 완전 남달라요. 또 새로운 느낌 들어요. 그리고 제가 이 책 왜, 그러니까 이 책뿐만 아니라 왜 이 책을 추천을 드리냐면, 이거 사라는 게 아니에요. 세계 지도를 주거든요. 여기 보시면 세계 지도를 주는데, 이 뭐 어디가 좋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책 봐도 되고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으니까. 이 지도에서 내가 좋은 게 뭐였냐면, 그게 있어요. 이 지도를 갖고 다녀. 여행 다니면서 내가 정할 수 있고. 근데 이 지도에 보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외교통상부에서 정해놓은, 외교부에서 정해놓은 여행 어떤 안전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행이 어디가 안전하고 어디가 덜 안전한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제 기억이 맞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못 가는 나라가 있어요. 북한,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어디였더라? 리비아였나? 아닌데? 북한,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어디 하나 나라 정도가 있었어요. 아, 이란 아니야. 북한, 이라크, 소말리아, 그리고 하나 정도가 여행 금지 국가였습니다. 아, 이라크였다, 이라크. 그 당시에 이라크 전쟁 중이었어요. 시리아였나? 아프가니스탄은 아니었어. 그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아니었어. 북한, 소말리아, 그 다음에 어디 얘기했냐? 나 어디 얘기했어요? 나 북한, 소말리아만 한 기억이 안 나냐? 뭐 어쨌든 그렇게 있었어요. 그 4개 정도 나라가 있었는데 거긴 아예 못 들어가. 근데 아 북한, 소말리아, 이라크, 시리아였나 뭐 이랬던 것 같아. 근데 그 다음으로 위험한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어디였냐면 아프가니스탄. 여기는 여행 금지 국가 아니야. 근데 여행 가지 말라고. 여기는 여행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국가도 몇 개 있었어요. 아니면 정말 조심하라고. 거기가 아프가니스탄, 그 다음에 저기 중미에 온두라스, 니카라과, 그리고 몇몇 나라들이 있어요. 몇몇 나라들 말고 나머지는 거의 없었고, 그 다음이 여기 남미의 모든 나라, 중미의 모든 나라. 여행 자제국가, 여행 유의국가, 좀 조심해라가, 가도 되는데 좀 조심해라가 남미의 모든 나라 이런 데고, 그 다음에 여행할 때 그나마 제일 안전한 나라들이 뭐 일본, 뭐 캐나다, 그 다음 북유럽 이런 데들. 요런 데들은 그래도 좀 여행을 좀 괜찮다 이런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나라들 세계지를 보면 내가 잘 모르잖아. 색깔별로 표시돼 있어. 초록색이 좀 괜찮은데 노란색이 좀 이제 좀 참 약간 좀 가지 말라는데, 그리고 까만색이 가지 아예 그냥 금지된데, 이런 것들이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이 이득을 얻었고, 이 정도만 되면 준비는 얼추 돼요. 아까 얘기한 준비물들, 여권, 비자, 그리고 그 예방 주사들, 그리고 뭐 돈 어떻게 갖고 가는지 이걸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만 되면 준비는 다 됐고, 이제부터 여행을 시작을 하는데, 자 막상 갈 때 되면요, 제가 여행 출발한 날 뭐 먹었냐면 라면 먹고 갔어요. 엄마가 뭐 먹을래, 맛있는 거 해준다고, 연락 자주 하러 걱정되니까. 어머니들 걱정하시잖아요, 부모님들. 라면 먹고 왔습니다. 라면 먹고 싶다고. 그리고 그 당시에 아는 동생 두 명이 되게 고맙게 저 출국하는데 같이 가줬어요. 평일이었는데. 네, 그 뭐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있는데, 남인호랑 정재원이라는 동생들이 있어요. 사실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낸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당시에 막 친해지기 시작한 동생들은 되게 고마웠어요. 근데 내가 그때 뭐였냐면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었는데 취소했습니다. 왜? 생각해보니까 나는 배낭여행이야. 첫 시작부터 비행기를 탄다? 뭔가 사치를 하는 느낌인 거야. 그래서 비행기 티켓을 취소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도 안 남은 상태에서 인천에서 텐진항으로 들어가는
배를 타기로 했습니다. 제일 싼 거요. 인천에서 텐진간 들어가는 배를 제일 싼 걸로 타기로 했어요. 자, 그때 필요한 사진이 요겁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그랬어요. 뭔가 비행기는 부자들이 타는 느낌이야. 나는 내 컨셉은 배낭여행이야. 젊음. 난 29밖에 안 됐으니까. 젊으니까 나중에 나이 먹어서 비행기 타고 막 럭셔리하게 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약간 배낭여행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배를 탔고요. 배도 제일 싼 거 샀습니다. 인천에서 텐진항까지 25시간이 걸려요. 근데 17만 5천 원입니다. 정확히 기억해요. 제일 싼 게 17만 5천 원이고요. 그 당시에 25시간 걸리는데 너무 멀긴 하지만 어차피 난 시간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비행기로 한 두세 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거리를 배를 타고 25시간 걸려서 가자. 그리고 이 생각도 했어. 배를 타면 그 안에서 나랑 같이 나처럼 여행을 하는 사람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이쁜 아가씨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뭐 남자애들 만나도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되게 설레는 거야. 그래서 그때 탄 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거는 그 배에 있는 침대예요. 괜찮아 보이죠? 이게 제 배낭이었어요. 이게 제 휴대폰이었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배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정말 제일 쌍이에요. 문도 없어요. 여기 복도입니다. 복도고요. 복도 벽을 안쪽에 침대가 있어요. 1층, 2층. 제 침대가 여기입니다. 여기. 왼쪽. 그냥 복도에 바로 왼쪽에 있는 거야. 진짜 좁죠? 자, 사람 하나 딱 누우면 끝이야. 제일 싼 티켓입니다. 멀미 안 해요. 이 사람 누구냐고요? 이 사람은 이쪽 침대에 누워있는 승객입니다. 17만 5천 원이었습니다. 25시간. 밥 안 줍니다. 지 돈 내고 사 먹어야 돼.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인천공항에 마주 나온 동생들과 같이 먹었던 닭강정. 아, 맥주 한잔하고 닭강정 먹고, 아, 형 잘 다녀와요. 갔다 올게. 갔다 와서 오자. 요새는 다들 잘 살고 있다고 소식을 간간히 전하는데 자주 못 봐요. 한 1년에 한 번도 볼까 말까 해요. 근데 잘들 살고 있어요. 잘 지냈고. 자, 이제 여행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는 저도 이제 여행했던 어떤 기록들을 보면서 천천히 얘기를 할게요. 자,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이제 여행 준비와 여행 시작하는 내용은 대충 얘기를 했고요. 잠깐 이제 화장실 다녀와서 여러분들 이제 좀 쉬고 뭐 했다가 노래 한 곡 듣고 그 다음에 진짜 여행 얘기를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별로 재미가 없을 수도 있어요. 쟤는 뭐 지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나. 뭐 재밌는 분들은 듣고 재미없는 분들은 좀 스킵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행 얘기를 이제 사진과 더불어 할 텐데 다음 주부터는요, 제 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행에서 궁금했던 거, 그리고 자기의 여행, 그리고 내가 여행 가기 위해 뭐 어떤 게 뭐 하고 싶은지, 어떤 게 궁금한지, 난 이런 경험을 했다, 이게 맛있었다, 이런 사람들 만났는데 너무 좋았다, 이런 경험을 했는데 최고였다, 추천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저랑 같이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 특이도 게시판이나 이제 나중에 이 여행 얘기를 또 정리가 돼서 네이버 블로그를 지금 이제 만들어 놨거든요. 그 블로그 사이트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 거기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자, 이제 여행 얘기를 시작을 해볼게요.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가 어떤 뭐 여행의 준비에 관한 얘기였다면 지금부터는 네, 진짜 제 여행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다음 주부터는 1화에서 여행 얘기를 하고요. 2화에서 2부에서 여러분들의 여행에 대한 얘기를 같이 공유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케이. 거북목 한번 할게요. 자, 앞으로 나란히 어깨 뒤로 쭉.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좋아요. 자, 스트레칭 한 번씩 하고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여행을 시작을 했어요. 여행을 시작해서 배를 타고 왔는데 그때 나왔던 동생들 두 명 있다 그랬죠? 사실은 요새는 많이 얼굴도 많이 못 보고
사실 뭐 연락을 그렇게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저는 진짜 그 동생들이 너무너무 고마워요. 일본에서 잠깐 얘기했지만, 그냥 저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는 어떤 시간이었고, 그 시간들이 동생들이 같이 와줬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습니다. 벌써 5년이 지났고, 여행 갔다는 사실 많이 보지도 못했는데도, 저는 진짜 항상 되게 너무 고맙고, 되게 좋아하는 동생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배를 탔어요! 배를 탔는데, 제가 이제 배를 타고 나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자, 잘 가! 하고 검색대를 거쳐서 배낭을 이만한 걸 메고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그때부터 아직도 기억나요. 심장이요. 그 전까지는요. 동생들이랑 이렇게 닭강정 먹고 맥주 한잔 할 때는, 아, 뭐 그냥 가면 되지. 막 이렇게 하면서, 야, 나 없는 동안 한국 뭐 별일 있겠냐. 뭐 형 뭐 갔다 와서 뭐 자기네도 가고 싶어요. 이런 그냥 시시껄렁껄렁 얘기하고 그냥 놀고 있었어요. 자, 간다. 안녕. 태워지고 애들이 안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그 기분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오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막 와 이제 어떻게 하지? 막막함. 진짜 두려운 밤 설레임 반이라는 게 딱 이럴 때 쓰는 말인 것 같아요. 야 나 이제 어떡하지? 나 영어도 되게 못하는데 중국 도착하면 밤 12시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배 시간이. 근데 중국 도착하면 밤 12시인데 나 어떡하지? 중국 돈도 진짜 최소한으로만 바꿔왔고 그 다음에 도착해서 숙소도 모르고 거기가 텐진항이라는 거 밖엔 아무것도 정보도 모르고 와 나 진짜 어떡하지?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한편에는 와 이제 진짜 하는구나. 아까 보여준 그 제 어떤 자리에 짐을 풀고 락을 걸고 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배를 한 바퀴 도는데 배가 상당히 커요. 그 조선족 분들이 약간 조선족이라고 하는 게 맞나요? 어쨌든 교포분들이라 그래야 되나? 그분들이 어떤 승무원도 하고 계시고 한국말도 할 줄 아시고 제가 아까 보여준 수첩 있었죠. 여기 수첩에요. 중국어가 있습니다. 처음에 그냥 너무 무서워서 걱정하고 있다가 중국어를 물어봤어요. 한 몇 시간 뒤에. 시간은 많으니까. 숙소를 잡아야 되는데 방이 있는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여우팡마 뭐 깎아달라. 깎아달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 보여달라. 오케이. 너무 비싸다. 약간 일단 돈에 관련된 얘기죠. 절약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영수증을 꼭 받으래요. 보증금을 내는데 그 보증금 영수증을 꼭 받으래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얘기들. 화장실 약간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런 필수 회화들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1부터 10까지 약간 요런 것들. 이런 것들을 막 배우고 정말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조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되고 도착해서 여기 텐진항 가면 어디 묵을 데가 있냐 그랬더니 너 숙소 예약 안 하고 왔니? 예, 안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은 어떡할래? 자기네가 도착하면 잠깐 묵는 되게 시설이 좋진 않은데 그런 여관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라도 같이 갈래? 라고 호의를 갖고 물어보셨겠지.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야. 내가 이 사람들 어떻게 믿지? 거기 도착해서 같이 갔다가 나 장기 팔리는 거 아니야? 진짜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그 앞에서는 말 못하고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좀 알아보고 혹시나 그렇게 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명함을 하나 주시더라고. 그래갖고 그걸 받고 나중에 뭐 혹시 없으면 이따 얘기해라 알겠습니다 하고 왔는데 거기 연락할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제 뭐 어떻게든 되겠지란 생각을 하게 되고 한잠 자고 일어나서 거기서 밥을 먹는데 사람들은 막 밥을 맛있는 거 시켜 먹는데 나는 진짜 제일 싼 거 막 이런 거 먹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다 보니까 그 보따리 장사 소위 말하는 보따리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원래는 이제 물건을 많이 들여오게 되면 뭐 세관이나 이런 데서 막 세금을 물잖아요. 근데 한 사람당 어느 일정 부분까지는 또 몇 세금을 또 안 부과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직접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배를 타고. 그분들이 이제 있는 곳으로 가서 보니까 바둑을 두고 계시더라고. 장기를 두고 계시고. 심심하니까. 그 옆에 가서 앉아서 구경했어. 처음에는 이렇게 보시던 분들이 그냥 나중에는
가만히 앉아서 보고 있으니까 바둑 둘 줄 아냐.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좀 친해졌어요. 그러다가 지금 처음 가는데 어디 가냐. 여기 여기 간다. 그랬더니 아 그러냐. 뭐 여행 중이냐. 어 좋겠네. 부럽네. 이렇게 얘기하시다가 약간은 좀 그냥 조금 거기서 한 또 시간 좀 때우다가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듣고 이거 조심해라 저거 조심해라 뭐 이거 하는 거 조심해라 뭐 이런 거 얘기 듣고 그러다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내릴 때 알게 된 건데 약간 팁이에요. 아 그런 사진 다 안 찍었어요. 왜냐면 그런 분들 사진 찍고 있으면 기분 나쁘잖아. 그리고 저 사진 되게 많이 안 찍었어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은 정말 정말 적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팁인데 제가 중국 비자를 받고 왔잖아요. 근데 거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배를 타잖아요. 그러면은 내리기 한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방송이 나오더라고요. 비자 발급 받으실 분 지금 뭐뭐 갖고 어디로 오세요. 배에서. 무슨 소리지? 중국 비자 미리 받아와야 되는 거 아닌가? 배에서요. 선상 비자를 내줍니다. 제한적으로. 근데 돈을 한 그때 내가 2만 원 정도 되게 쌌어. 그걸 내면 비자를 안 받아도 되더라고. 한 달 정도. 단수 비자. 그래갖고 그냥 거기서 다 만들어서 내리는 거야. 진짜 그 자리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어요. 물론 이거 지금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확실히 알아보고 하세요. 근데 중국 비자 받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많이 드는데 단수 비자 한 달 정도는 그냥 그렇게 가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미리 해주는 게 안전하죠.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아 이거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어쨌든 그래서 내릴 때가 슬슬 다가옵니다. 자 제가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릴게요. 중국 이제 항구 보이시죠? 배를 탔던 항구입니다. 그리고 사진 너무 빨리 넘기네 내가. 이게 제가 탔던 배예요. 이게 제가 탔던 배입니다. 호프 오토라이너스 뭐라는 건지 모르겠어. 어느 나라 말인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탔던 배입니다. 아니다. 이거 내가 탔던 배 아니다. 그냥 큰 배다. 나 이렇게 큰 배 좋은 배 안 탔어. 아 나 이거 내가 탔던 배 아니야. 쏘리. 제가 탔던 배가 아닙니다. 그냥 배 크네 하고 찍어놓은 것 같아요. 아 제가 탔던 배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왜 찍었지 이 배를? 멋있어서 찍었나? 그냥 큰 배입니다. 그리고 제가 배 위에서 찍었던 동영상이 있어요. 진짜 다 바다입니다. 배가 이래요. 여기가 뒷 갑판입니다. 진짜 망망대해요. 서해죠, 서해. 밤에 보면 진짜 무서워요. 그리고 약간 팁을 얘기하자면 제가 저기서 밤에 나와서 그러니까 저 시간에 이걸 보고 있는데 중국 아주머니 둘이 오시더니 나한테 너무 자연스럽게 중국말로 사진기 주면서 샬라샬라샬라샬라 하시는 거예요. 분위기 보니까 사진 찍어달라는 것 같아. 그래서 내가 그랬지. I'm Korean. 그랬더니 오케이 웃으면서 사진 찍어드렸어요. 그 에피소드가 있죠. 네, 뭐 한국 사람이랑 중국 사람 많이 닮았으니까. 그래서 25시간에 걸친 어떤 그 배를 타고 내릴 때쯤에 줄을 서서 이제 기다리는데 막막하잖아. 근데 어떻게? 난 어차피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 거기 인터넷도 안 되고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내가 줄 선 바로 앞에요. 제 나이 또래에 뭐 젊은 그냥 20대 한 초중반 중후반에 귀여운 여자아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전갈 다리 보이세요? 이걸 진짜 먹으라고 팝니다. 중국 중국했지만 이럴 줄 몰랐어.